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했습니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1시간 더 단축되는 등 한층 더 강화됐는데요. 확인해야 할 방역수칙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늘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합니다. 지난 20일 정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매장 이용 가능 시간이 현재 밤 10시까지에서 밤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됩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도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 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해 시행합니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 테이블, 의자 등 또한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됩니다.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모임 인원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이 원칙이지만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통해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등 2학기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이 원칙이며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구 등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그동안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던 모더나 백신이 9월 첫 주까지 총 701만 회분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23일 101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9월 첫째 주까지 순차적으로 600만 회분이 공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모더나사는 지난 6일 제조 문제로 공급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8월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물량을 한국에 공급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 모더나 측과 백신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모더나사는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하며 한국의 공급 계획을 재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일총괄 조정관은 이로써 지난 7일 도입된 130만 회분을 포함해 모더나 백신은 총 831만 회분 공급되게 된다면서 이는 지난 6일 통보된 절반 이하의 물량보다는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석 때까지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를 막고자 사후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 시도자가 사례관리를 받을수록 자살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시도자들에게 사후 관리를 해주면 전반적인 자살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2020년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은 병원 응급실에 사례 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협업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3년 25개 병원에서 매년 참여 병원이 늘어나 2020년에는 총 66개 병원이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수행기관이 76개소로 늘었습니다.
2020년 사후관리사업 참여자 총 2만 2,572명의 실태 결과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5%가량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2019년도 대비 전체 자살 시도자 중 남성 비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성 비율은 2.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 시도자는 감소했지만 19세 이하 20대는 증가했고 특히 여성 자살 시도자 중 20대 비율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자살 시도 경험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과거 자살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자살 시도 방법은 모든 연령대에서 약물 음독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남녀 모두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획적인 자살 시도 비율이 높았습니다.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중 사후 관리에 동의한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사후 관리를 진행할수록 자살과 건강 관련 지표가 호전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조기에 아동학대를 찾아내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만 6세 이하 영유아 중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의 안전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학대 예방 경찰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중에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 조사할 계획입니다. 위기아동을 발굴한 뒤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법무부, 법원, 경찰에서 지자체로 보호 대상 아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보완합니다. 심리치료도 확대합니다. 올해는 2,000명에서 내년에는 대상자를 4,800명으로 늘립니다. 부모 교육도 강화해 정부는 부모가 올바른 양육관을 가지고 아동을 존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부모 교육 영상을 시청하게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을 복지부 일반 회계로 일원화했으며 이를 계기로 학대 아동 보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2025년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120개, 학대 피해 아동쉼터 240개를 전국에 고르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의 대상 아동 연령을 0세부터 2세에서 만 0세부터 6세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충남 보령시에서 더 살기 좋은 인권도시 보령을 만들기 위한 인권 함양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조은빈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보령시는 대천사동행정복지센터에서 대천사동통장협의회 정례회의를 끝마친 후 26명의 통장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보령시에서도 흐름에 앞장서 시민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인권 도시 보령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됐던 간에 언제나 어디서나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조건을 보령시가 만들어 가야 할 텐데요. 그럴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통장님들이 또 이장님들이 연결하는 역할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게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통장인들과 함께 이미 고령세 살아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소외되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거나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취약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채널들을 아마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교육을 통하여 통장들은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보령시가 솔선수범하여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보령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을 찾아 시장 살리기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적극 지원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조은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 식당은 물론 해수욕장 인근 식당까지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령시는 어려운 상인들을 지원하고 재래시장을 홍보하는 시장 살리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프로그램을 통해 보령시의 홍보대사인 품바 가수 양재기 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홍보를 도왔습니다. 요즘 전통시장 우리 소상공인 너무 힘들잖아요. 종이도 비어져지면 말려서 드시지. 네, 우리 전통시장의 모든 상인 여러분의 마음을 말리고자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령 전통시장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재기 씨는 상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공감하며 지역 식당의 음식을 먹고 소개하는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시대의 지역 식당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전라남도의 여성 경제인들과 전라남도가 함께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1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현장 간담회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렸으며 간담회 후에는 전남지회 창립 7주년 기념식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여성 경제인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차별과 인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문화도시 지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행정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순천시가 2021년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행정협의체는 20개 부서 26개 팀 구조로 구성됐습니다. 순천시는 행정협의체 발족식을 시작으로 순천 문화도시센터와 함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전 행정력을 결집해 법정 문화도시 지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목포시가 목재에 대한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문을 열었습니다. 목포시가 지난 19일 목재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목포시는 노후된 기존의 난 전시관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지난 7월 준공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이 여가활동의 편의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아, 청소년, 일반인 등 대상별 수준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목재품 제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빛을 각자의 해석으로 풀어낸 7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잠깐 일상을 벗어나 판타지 세계에 온 듯한 몽환적인 전시회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GS칼텍스 예루마루 전시실에서는 해마다 여름이면 여름 방학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발광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다니엘경, 이창진, 신재헌, 홍범, 박경종, 장원영, 이상준 등 7명의 작가들을 초대해 빛을 소재로 한 작품 총 32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클레이, 푸른빛 와이어와 아크릴, 식물 등을 소재로 형형색색 몽환적인 빛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울마루 여름방학 기획 전시 발광전은 어떤 작품의 조형적인 부분이나 색채적인 부분, 체험 부분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관람하기에 좋고요. 또 각각의 작품들이 담고 있는 철학적인 내용들은 성인들에게 성찰의 기회가 돼서 어린 층과 성인 층까지 골고루 관람하시기에 적당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시간에 오셔서 좋은 감상이 되길 바랍니다. 전시는 9월 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물체에 반사되는 빛의 성질을 이용한 작품들은 빛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지만 작품 자체가 발광하는 듯 빛을 표현해내 판타지적 모습이 담겨져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감한 색채와 빛을 다룬 인상적인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저마다의 삶의 모습 속에 존재하는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인권상 후보자 접수가 시작됩니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한국장애인인권상은 1999년부터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이어받아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평등한 사회 조성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국내 유일한 장애인인권상입니다. 38개의 장애계 주요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된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인권실청, 국회의정, 민간기업, 기초자치, 공공기관 총 5개 부문에서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 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인권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협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e-learning 교육 콘텐츠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가 국내 최초로 제작됐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물리적, 시간적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e-learning 방식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를 제작했습니다. 협약의 각 조항을 실생활에서 겪을 만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동시 제작하고 수어를 탑재해서 모두의 접근성도 확보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개발원 장애인식개선 e-learning 센터를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음 달 중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요즘인데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우리 속담처럼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가을과 함께 태풍도 몰고 왔는데요. 곳곳에 비 소식이 이어지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함께 가벼운 겉옷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등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애인수영의 역사가 좀 뒤쳐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 패럴림픽 경기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경기 가서 후회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선수단 화이팅!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